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4명이 어제 집단 삭발을 했습니다. 동시에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했는데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사당은 이제 국회로 돌아와 민생 법안부터 챙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호건 기자입니다. 국회 본청 계단 앞 한국당 의원 등 5명이 비장한 표정으로 나란히 앉았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지정된 날 바로 머리를 깎은 삭발 1호 박대출 의원과 차례로 포옹한 뒤 머리를 밀기 시작합니다. 삭발시기 자그마한 부시가 되어 부수시기가 되어 문재인 좌파 독재를 막는데 미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 지도부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청와대 앞을 시작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선 중심으로 장외 집회를 벌였고 오늘 호남선을 따라 올라온 뒤 주말 서울에서 세 번째 장외 집회를 엽니다. 정상적인 국정운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 담장을 무너뜨릴 것임을 경고합니다. 민주당 등 여야 사당은 가출 정치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추경을 비롯해 현안이 쌓여 있는데 한국당이 장외 투쟁에만 몰두한다며 가출 정치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길은 장외가 아니라 국회 안에 있습니다. 한국당에 거듭 요청합니다. 오늘 당장 국회 정상화에 응해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새 원내대표를 뽑는 오는 8일까지는 여야 사당은 민생으로 압박하고 한국당은 장외 강경투쟁으로 맞서는 대치 상황이 반복될 걸로 예상됩니다. SBS 이호건입니다.